뜨다니. 오, 아줌마는 아직 주무시나 봐. 좋았어, 행동 개시. 그 녀석들이로구만! 야, 이 녀석들아! 페인트 좀 가만히 두지 못해! 으이바, 앞서서 오늘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늘었구만. 멍할 녀석들, 이렇게 말썽만 피우다니. 여보, 그 파자마 벗으세요. 같이 빨아야 되겠어요. 또 그 녀석들이 창고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당신이 물러터져서 그래요. 단단히 혼 좀 내주라고. 알았어요. 녀석들 조금만 감시를 게으리 하면 말썽이란 말이야. 에? 아니, 내 얘긴 듣고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어디 갔어, 여보? 여보, 나 나갔다 올 거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자, 아유, 이거야, 원. 어머나, 이렇게 큰 숟가락이 다 있네. 어? 이건 내 숟가락 먹거리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지? 어머나, 내 먹거리만이 아니네. 어? 쌀고 세상이 모두 커져버린 거야. 아니, 넌 누구냐? 아줌마가 줄어든 거예요. 줄었다고? 나비야,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 된 거지? 작아지니까 내가 나비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됐네. 아, 참,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서. 이제 통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이고, 아유, 너무 무거워. 저게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거야? 아이고, 아유, 몽실아. 아니, 너하고도 말할 수 있어? 마침 잘 됐다. 몽실아, 이 통 좀 밀어줄래? 에휴, 귀찮겠으니. 귀찮아. 너 힘이 그것밖에 없어. 별 볼일 없구나. 그러지 말고 힘껏 한번 밀어봐. 그래, 그래야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빨래를 하지? 어? 어머나! 아이고, 이 내 빨래! 대체 어디까지 날아온 거야? 이게 웬일이야? 난처하네. 어떻게 여기서 내려가 할지 모르겠네, 정말. 비가 오잖아. 비가 온다. 우리 나야, 가방이야, 좀 도와줘. 놀라서 날개 부러질 뻔했네. 어머나, 당신은 누구예요? 난 저 밑에 이 집에 사는 호호 아줌마야.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말이야. 내게 먹이를 주던 사람이로군요. 그래. 좋아요. 물론 도와드려야지요. 제 발 위에 올라타세요. 자. 친절도 해라. 가는 김에 우리 집까지 좀 데려다 주겠니? 아직은 식은 죽 먹기죠, 뭐.
있어. 아유, 세상에. 아유, 정말 엄청난 뒤야. 이거 완전히 젖었잖아. 아유, 언제 다 커서 대학 가림이나 하게 될지. 왔다 갔다 헤매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아유, 뭔지 자꾸 불어나네. 큰일 났네.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하겠어. 네가 정말 너무하는군. 이렇게 비가 퍼부어 되는데 일을 해야 하다니. 치. 비가 계속 오면 칠해도 소용이 없는데 말이야. 좋아, 오늘 그만하겠어.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보면 놀라서 자빠질 텐데 빨리 숨어야 된다고. 빨리. 응? 아유, 아유, 어떡하지?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이 녀석들! 이 재부장이들! 이 녀석들! 에? 너희들이 우리 빨래를 나무 위에다 널어놨지,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짓이 아니에요. 여보, 나와봐요. 말썽장이들을 잡아놨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여보, 나와봐! 네, 가요. 여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방금 이 아이들에게 빨래 걷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지, 얘들아? 네. 나무 위에 올라갈 땐 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정말 신나는 하루였어요. 모자가 어디로 갔지? 정말 날씨가 좋죠? 낚시가 긴 그만이에요. 여보, 아직도 내 모자 못 찾았어요? 귀신이 고칼 오르시네. 어디로 갔지? 그 모자가 없으면 어쩐지 고기가 안 낚인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 모자만 쓰면 고기가 잔뜩 잡히는데 말이에요. 자, 낚시 갔다 올게. 많이 잡아오세요. 귀여워라. 낚시하러 갈 땐 늘 어린아이처럼 군다니까. 여기는 없네. 그 모자를 내가 대체 어디 두었더라? 응? 찾았다. 술래. 오, 아줌마. 술래. 술래. 술래? 아, 그렇구나. 너 숨바꼭질하니? 여긴 아무도 없어, 징징아. 아줌마, 술래. 술래. 아유, 징징아. 아줌마 바쁘단다. 알아니? 바빠요, 아줌마. 아유, 할 수 없구만. 그래, 내가 술래가 돼줄게. 이 아줌마는 누가 어디 숨었든 꼭 찾아낼 수 있단다. 저기 있다.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자, 고구마야, 이번엔 네가 술래야. 이젠 이 아줌마가 숨을 차례다. 호 아줌마, 열 쓸 때까지 숨으세요. 자, 셀게요. 하나, 둘. 징징이를 부탁한다. 네. 어이, 징징이가 있으면 들켜요. 할 수 없지 뭐, 조용히 해야 된다, 너. 자고. 어디에 숨으면 좋을까?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애들이 발견하면 큰일인데. 아주 잘 숨었네. 그렇지. 어머, 정말 열심히도 먹네. 여기 위, 여기. 나야, 나라고. 아니, 호호 아줌마잖아. 난 이렇게 바쁜데 거기서 뭐라고 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너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어서 가봐, 어서.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내쫓아줄 순 있지만 이렇게 작아졌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무 데도 없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모자를 찾았으니 다음 일요일은 꼭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기대하고 있겠어요.
다 잡혔어요? 예. 어, 당신 어제 그저께도 조금밖에 안 드셨잖아요. 일하러 가야겠어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많이 남기시다니. 그래, 이제 알았어. 잼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맞아, 그런 게 틀림없어. 저 양반은 딸기잼이 먹고 싶은 거라고. 다른 사람이 있나? 이럴 때 작아지는지 몰라. 아이, 구멍 속이잖아. 아, 아니, 이 두더님 집에 웬 사람이지? 아, 아주머니 누구야? 어머, 당신 집이었군요. 난 딸기를 좀 따러 왔는데, 저 두더지 씨, 나 좀 밀어서 올려줄래요? 사적으로.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런 처지가 됐나. 고마워요. 네, 그래요, 그래요. 계속 그렇게 밀어요. 아, 이제 다 왔어요. 아이, 고마워요. 이제 가서 딸기를 따야지. 나왔군요, 딱딱이들 씨.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생각해요. 딸기는 어떻게 타는 건지 보여드려요. 너무나 벌써요, 딱딱이들 씨. 죽여진다고 딸기. 맛있게 생겼구나. 아니에요. 난 맛이 없어요. 맛있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수다지 씨.
거기서 뭐하고 있었지? 저는요, 딸기 따고 있었걸라뇨. 저기, 우리 집 양반이 딸기잼을 아주 좋아해서요. 그래서 따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아져 버려서 바구니를 집에까지 가져갈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 정말이에요? 아유, 좋아라. 친절하시네. 번갈아 가면서 아프지 않게 잡을게요. 어때요? 안 아프죠? 이젠 그 양반이 식사를 잘하실 거야. 어? 아주 딱 맞게 오시네.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냄새 좋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딸기찜을 만들었는데 맛보실래요, 여보? 어이, 벌써 딸기 먹을 철이 됐나? 에? 벌써라니요? 당신 오늘 아침에 빵 남기고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가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이가요? 에, 지금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어볼까? 에, 오늘 저녁 반찬은 뭐지, 여보? 응? 어머나, 이를 어째. 오늘 이 딸기잼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음식을 못 만들었네. 잼을 저녁 밥대신 먹으면 안 되죠? 뭐예요? 일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내일 마니 부인네 집에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파티든 뭐든 문제가 안 돼요. 그 집은 모레나 지랄 거야. 아유, 정말 고집불통이라니까. 벌써 마니 부인한테 오늘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난 어떡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뭉실아, 너야말로 상탈자다. 하루 종일 누워서 게으름이나 피우지 말고 운동이라도 좀 해라. 아, 그렇지. 내가 괜히 페인트 공부인인가? 식당 뒤에 상면이네, 라면을. 자, 몽실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이 손수레를 많이 보일 때까지 좀 밀어다오. 아유, 이 녀석아, 어서 에어로빅을 했다고 생각해. 넌 차 좀 빼야겠잖아. 어머나, 아줌마. 안녕하세요, 마니 부인. 남편 대신 제가 칠하러 왔어요. 파티용 페인트 칠은 사실 제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요? 이 탁자와 의자가 맞죠? 잘 부탁드려요. 네.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누가 오셨어요. 믿고 맡겨두시라고요. 멋지게 칠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오늘 끝낼 수 있겠죠? 그럼요. 한두 시간 정도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올게요. 자, 그럼 어디 멋지게 칠해볼까? 파리에서 온 손님들을 놀래켜드리자.
많은데 어쩌지? 아이고, 이 서울 하나 드는 것만도 이렇게 무거우니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큰일 났네. 이상하다 했더니 당신이었구만 그래. 허허 아줌마. 네, 많이 보인. 정말 멋져. 네? 이 색채 감각, 이 멋진 모양, 파리 손님들의 취향이 아주 똑 맞아요. 아니 파리 것보다 더 멋져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보인. 앞으로는 페인트 칠할 일 있으면 남편을 부르지 말고 꼭 절 부르세요, 네? 물론이죠, 꼭 그러세요.